공룡사전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는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커다란 초식 공룡이에요. 따뜻해. 안녕 친구, 난 스테고사우루스야. 지붕도마뱀이란 뜻이지. 왜 지붕도마뱀인지는 적 보면 알겠지? 스테고사우루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내 몸 길이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총 9m이고 몸무게는 2톤이지. 작은 트럭 두 대나 어른 33명의 몸무게와 비슷해. 날 더 알고 싶다면 내 몸 이곳 저곳을 클릭해봐. 머리. 냠냠냠냠. 아, 난 냄새를 잘 맡아. 하지만 이빨이 없어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하지. 참, 스테고사우루스는 커다란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뇌가 호도할 만했다고 해요. 몸통. 난 잘 씹지 못하는 대신에 커다란 위에서 오랫동안 소화시키지. 또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커다란 골반을 가지고 있단다. 골판. 난 추울 때에는 골판으로 햇빛을 받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아, 따뜻해. 더울 때에는 골판을 통해 열을 내보내지. 시원하다. 또 골판은 내 몸을 크게 보이게 해서 다른 공룡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 꼬리. 우와,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어디 내 꼬리에 달린 골창 맛 좀 봐라. 난 이 가시로 무서운 육식공룡도 쫓아버릴 수 있다고. 다리. 앞다리에는 5개의 발가락이, 뒷다리에는 3개의 발가락이 있지. 난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어서 늘 앞으로 수그린 채 다닌단다. 어때요? 지붕 도마뱀 스테고사우루스에 대해 궁금증이 해결되었나요? 혹시 까먹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클릭해봐. 한 번 더 알려주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 공룡 사전 알로사우루스. 으아! 쥐라기 시대에서 나의 딸을 짜 나와라! 알로사우루스는 쥐라기의 최대 최강의 육식공룡이에요.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시끄러워 죽겠네.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의 최대 최강의 육식공룡이죠. 넌 누구야? 넌 폭군 공룡, 공룡 중에 공룡,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다. 왜? 내가 왕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왕이야. 아이, 그만들 싸우고. 누가 왕인지 한번 겨뤄보는 게 어때요? 그래, 어디 한번 겨뤄보자고. 좋아, 겁먹지 마라. 크기 비교. 12m. 15m. 티라노사우루스 승. 이럴 수가. 티라노사우루스가 알로사우루스보다 더 커요. 무게 비교. 5톤. 3톤. 티라노사우루스 승. 또 졌네. 그럼 그렇지. 5 빼기 3은
2. 티라노의 무게가 2톤 더 무거워요. 앞발 비교! 세 개의 날카로운 갈퀴 발톱이 달린 기다란 앞다리! 두 개의 작은 발가락과 작은 앞다리! 알로사우루스 승! 알로사우루스의 발은 사냥감을 잡고 살점을 떼어낼 수 있는 발톱이 있었지만 티라노의 앞발은 너무나 작고 약해요. 뒷다리 비교! 튼튼하고 강한 뒷다리! 강력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뒷다리! 둘 다 크고 강한 뒷다리를 가졌지만 달리기 실력에서는 티라노가 앞선다고요. 티라노사우루스 승! 당연히 내가 세지. 나보다 강하단 말이야. 이빨 비교! 돔날 같은 고른 이빨! 20cm의 무시무시한 창 같은 이빨! 티라노사우루스 승! 그럼 그렇지. 또 졌네. 둘 모두 무시무시하고 강한 이빨을 가졌지만 티라노의 이빨은 뼈까지 부술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요. 난 겨우 앞발만 이겼을 뿐이네. 겉봐, 내가 공룡의 왕이라고. 그래요. 티라노가 키도 몸집도 더 크고 공룡 중에 공룡이 맞다고요. 하지만 둘 다 왕이에요. 알로사우루스는 쥐라기 시대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 시대의 왕이라고요. 같이 살았다면 모르지만 살던 시대가 다르잖아요. 맞다, 맞아. 좋았어. 널 쥐라기 시대의 왕으로 인정해주지. 고마워. 넌 백악기 시대의 공룡 왕이야. 우와, 맛난 먹잇감 냄새다. 어디 기다려볼까? 알로사우루스의 사냥 실력을 한번 지켜볼까요? 온다, 온다, 온다. 아유, 바쁘다, 바빠. 까꿍! 알로사우루스는 무서운 포식자이긴 했지만 달리기 실력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이를 뒤쫓기보다는 몰래 최대한 접근했을 때 공격했죠. 그놈 참 맛있겠다. 트리오사우루스 살려! 살려줘요! 으라! 차! 갑니다! 입 안쪽으로 굽은 이빨은 먹이의 살에 깊숙이 파고들어 먹이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알로사우루스는 앞발로 먹이를 잡고 무시무시한 뒷발로 먹이를 짓누른 채로 식사하는 것을 즐겼어요. 정말 맛있다. 날카롭고 촘촘한 이빨은 고기를 자르는 데 아주 적합했답니다. 또 크게 벌려지는 강한 턱은 어지간히 큰 먹이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대단했어요. 공룡 중에서 거의 가장 큰 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내 실력이 어떤지 잘 알았지? 어? 이거? 그건 나 알로사우루스의 특별한 골줄이라고. 이게 있으니 언제 어디서라도 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지? 쥐라기 시대의 가장 무서운 포식자 알로사우루스, 안녕! 안녕! 공룡사전 프로토사우루스.
무시무시하다. 저 이빨 좀 봐요. 어떤 공룡의 화석이지? 뼈만 보고 알 수가 있나? 이름도 안 적혀 있고. 어? 신기하군. 다 건드려봐요. 와하, 공룡의 모습이 드러났어. 우와, 무서운 공룡인데요? 아하, 이 공룡의 이름을 맞춰보라는군. 과연 어떤 이름일까? 이 공룡은 뿔이 있는 도마뱀이란 뜻을 가졌다는구나. 우와, 그래서 저 머리 위에 뿔이 있나 봐요. 자, 이 공룡의 이름은 무엇일까? 케라토사우루스. 아, 케라토사우루스구나. 우와, 이름이 새겨져요. 케라토사우루스가 살던 시기는 언제일까? 쥐라기 후기. 아, 쥐라기 후기 공룡이구나. 케라토사우루스의 몸 길이와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퍼즐을 맞춰라. 친구야, 꼭 퍼즐을 풀어줘. 정말 대단하다. 자, 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는 걸까? 서 있을 때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요. 키 2.7m. 그럼 몸 길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 코 끝에서 꼬리 끝까지요. 몸 길이 6m, 600cm. 양팔 저울과 추야. 자, 이걸로 무게를 맞춰보렴. 양팔 저울이 반듯해질 때까지 올려봐. 몸무게 1톤, 1000kg. 다 풀었다. 역시 대단한 친구들이고. 살아있는 거야? 잡아먹진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날 멋진 조각상으로 만들어줬으니 내가 살던 그 시대를 보여주지. 야하, 신난다. 눈을 감아. 그리고 주문을 외워. 쥐라기 후기로 가고 싶다. 쥐라기 후기로 가고 싶다. 내가 그리 좋아?
그럼 뿔이 정말 크고 멋지잖아. 어머. 배가 많이 고파. 어, 그러네. 우리 사냥하자. 어, 공룡이다. 에? 도망가자. 어디 도망가려고? 살려주세요. 오늘도 또 사냥이 성공했네. 자기부터 먹어. 진짜 맛있겠다. 어디 나도. 어때? 이게 내가 살던 쥐라기 후기에 나와 내 여자친구의 모습이야. 정말 행복했지.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셨나봐요. 그래, 그때가 정말 그립군. 케라토사우루스의 진짜 모습까지 보다니 오늘은 정말 뿌듯한데. 그래, 오늘 내 조각상도 멋지게 꾸며주고 내 모습도 재미나게 봐주니 너무 고마운걸. 자, 이제 다시 돌아가자. 케라토사우루스, 정말 멋진 공룡이야. 맞아요. 공룡 사전. 카마라사우루스. 카마라사우루스는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초식공룡이에요. 구멍이 있는 도마뱀이란 뜻으로 속이 빈 등뼈 때문에 갖게 된 이름이지요. 머리뼈. 마치 상자 모양처럼 네모나게 생겼네요. 목뼈 12개와 꼬리뼈 53개를 가지고 있어요. 발가락, 무거운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뭉툭하고 튼튼해요. 어깨뼈, 얼음만큼이나 큰 어깨뼈는 몸통과 앞다리를 이어주고 대부분의 체중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이번엔 다른 목 긴 공룡들과 비교해 볼까요? 카마라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아파토사우루스, 마멘키사우루스. 카마라사우루스는 다른 목 긴 공룡들에 비해 좀 작은 편이네요. 목과 꼬리의 길이도 더 짧아요. 하지만 코끼리나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크네요. 몸 길이 20m. 몸무게 20톤으로 코끼리 4마리와 맞먹어요. 자, 이제 쥐라기 후기 시대로 들어가 볼까요? 나도 도울게. 아, 정말 다정한 카마라사우루스 부부네요. 이 정도면 되겠어. 곧 태어날 우리 아기들에게 너무 멋진 선물이 되겠어. 이제 점심 먹자. 나 배고파. 그래. 아, 어디선가 솔솔 맛있는 소철 냄새가 풍겨오는데. 어? 정말? 자, 이쪽으로.
카마라사우루스는 머리뼈 앞쪽에 커다란 콧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희미한 냄새도 잘 맡았답니다. 어? 저기다! 우와, 저 이빨이 정말 싱싱해 보이는군. 이 아래는 당신이 먹어. 난 저 위쪽을 먹을게. 응. 아, 행복하다. 자, 몸을 좀 더 높이 늘려볼까? 아. 묵직한 뒷다리로 서서 길고 튼튼한 꼬리로 몸의 균형을 잡아 몸을 길게 늘리기도 했어요. 꼭꼭 씹어 먹으라고. 좀 질기다. 물론이지. 그저. 아유, 그러게. 좀 질기네. 카마라사우루스의 이빨은 다른 목 긴 초식 공룡에 비해 무척이나 넓고 강했답니다. 다른 공룡의 이빨은 씹지 않고 그냥 뜯어내는 데만 사용됐지만 카마라사우루스는 잘게 씹어 넘길 수 있었죠. 그래서 질긴 식물도 쉽게 먹을 수 있었지만 대신에 이빨이 많이 달았답니다. 카마라가 두 마리나? 뭘 그렇게 맛있게 먹나? 여보! 에? 당신은 저리 비켜있어. 우린 식사 중이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지. 채, 나도 맛있는 걸 좀 먹어보자고. 에? 받아라! 받아라! 어라, 어라! 이 녀석이! 앞 엄지발톱 공격! 내 꼬리 맛도 봐라! 엄지발톱 내리찍기와 꼬리 후려치기는 육식 공룡을 물리치는데 훌륭한 공격이네요. 아파라! 채, 두 마리를 상대하긴 좀 어렵군. 다음 기회엔 너희를 꼭 잡아먹어주마! 잘 덤비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다행이다. 자, 이제 나뭇잎을 긁어모아 둥지나 더 멋있게 꾸며보자고. 좋아. 카마라사우루스, 행복하게 사세요. 안녕.